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어라인이 전부 다 탈모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요. 네네네. 네, 이쪽에 보면 헤어라인 쪽이 전체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넓은 이마를 커버하는. 예. 우선,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똑딱이로 돼 있어서요. 예. 어머, 되게 간단하다. 자, 바로 그냥 똑딱 하니까 앞머리가 와! 어머! 앞머리가 어려졌어요. 여러분. 아니, 10년은 어려지신 것 같아요, 지금. 와! 아니, 제 또래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너무 동안이에요. 너무 달라졌어요, 이미지가. 여기 가르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숱이 없는데요. 네. 바로 여기 가르마 부분에다가 네. 이렇게 아, 거기다 또. 똑딱이를 바로 이렇게 씌워주시면 네, 그렇게 해서 네, 전체적으로 와, 풍성해졌어요. 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없던 네. 숱이 완전 채워지면서 오, 오. 오. 오 세상에. 세상에. 아니 네.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면 남편분이 문 안 열어주실 것 같아요. 와. 누구세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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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지금 변화되는 모습이 어떠신가요? 네, 너무 깜짝같이 예쁘네요.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뭐 15초? 10초? 너무 빠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맞아, 맞아요. 와. 갑작스럽게 줄어든 머리숱 때문에 외출마저 꺼려졌다는 그녀. 하지만 똑딱 앞머리 부분 가발로 손쉽게 넓어진 이마는 가리고 자신감은 올라갔습니다. 김재원 씨 눈이 지금 반짝이고 있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고 싶은 거예요? 아, 저 사실 정말 네. 맨날 여자의 고민은 그거거든요. 네. 앞머리를 맞아. 길을까? 아, 자를까? 맞아요. 길을까? 자를까? 근데 네. 그러면 지금 김재원 씨를 한번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스타일을 가야 될까요? 본인 머리 색깔 찾아야겠죠? 네네. 색깔을 우선 정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디자인을 정하는데 한번 해드려볼까요? 네네네. 다 지금 뿌리가 죽었어요. 오! 살짝 얹기만 했는데 벌써 예뻐요. 어머. 아니 바로 아기 같아 어머. 진짜 어머. 어머. 색깔도 어머. 너무 잘 어울려 색깔이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이게 숱이 되게 짱짱하게 있군요 본인 머리색하고 색깔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머리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잘 안 벗겨질까요? 네 잘 안 벗겨져요 막 흔들어놔 오, 고대 나오네요, 나와. 나와. 맞아요. 목이 그냥 반응을 하네요. 네, 옛날 따라. 네. 오, 고대로예요. 와, 진짜. 오. 이동이 없어요.